웃어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상배 보이스를 검색을 하다가 흥미로운 영상이 추천 영상이 떠가지고 봤는데 이거 진짜 웃긴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상배 보이스가 넷플릭스 홍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넷플릭스 타일랜드죠. 넷플릭스 타일랜드의 홍보 음악을 만들었는데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반응이 꽤나 좋더라고요. 팝페 웹파이 넷플릭스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상배 보이스가 거의 다 만들었더라고요. 이 곡을 피처링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분인데 유튜버, 방송인, 연예인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존 콴. 그리고 스프라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스프라이트가 이 곡에 참여를 했어요. 가사 진짜 재밌습니다. 가사 저 해석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웃으면서 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막 짜증나고 지치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잠시 쉬고 넷플릭스를 봐. 넷플릭스를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리고 탕배 보이스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넷플릭스는 테라피라고. 그리고 가사에 막 스퀴드 게임 언급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넷플릭스를 결제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저는 하루 종일 유튜브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재미가 있는데 이 비디오 보니까 넷플릭스 결제를 하고 싶어졌어. 재밌는 거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내용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인이지만 스퀴드 게임도 아직 안 봤다는 거.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요. 예, 근데 이거 보고 결제하러 가겠습니다. 아, 이 미친 래퍼. 아, 이 사람은 천재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뮤직비디오를 재밌게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탕배 보이스, 존 콴, 스프라이트가 참여한 탑펩 웹파이 넷플릭스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딱 그 뮤직비디오 느낌이 탕배 보이스가 쓰는 약간 카툰 스타일인 것 같아. 이렇게 대화하면서 벌스 주고받는 거 좋아. 404 not found. 저 문구 있죠. 아,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꼴 보기 싫을 거예요. 아, 노래 진짜 재밌어. 오케이. 이거 계속 꽂히더라고. 저 이거 뮤직비디오를 녹화를 하기 전에 한 세네 번을 계속 봤는데 훅이 너무 귓가에 맴돌더라고. 중간중간 막 한국 영화 나오니까 뿌듯하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런 거 나 너무 웃기나니까. 매 페이스타임 하다가 신호 안 좋으면 이렇게 막 말 끊기잖아요. 그거를 믹싱할 때 스프라이트 벌스에다 효과를 입힌 거지. 아, 이런 거 창의력은 진짜 진짜 놀라워. 야,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탕배 보이스를 공상가라 그랬는데 진짜 공상가다운 음악이다. 진짜 머릿속에 창의력만 한가득이에요. 이 비디오 보면 아, 진짜 멋있는 홍보 음악이다.
스퀴드 게임. 이게 무슨 제스처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나? 오케이. 내가 말했죠. 이 사람은 광기 어린 천재라고. 광기가 있어. 아. 뭔가 그런 것 같아. 넷플릭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막 가사에 쓰는 것 같더라고. 내 넷플릭스. 에이 에이 에이. 어... 그냥 저는 왜 그런 음악 있죠? 힙합 음악도 놀라운 창의력 때문에 이렇게 우아하면서 보게 되는 거 있죠. 탕베 보이스는 음악이 다 그런 거 같아. 놀라움이야. 이태원 클래스. 아, 이태원 클래스도 언급했어? 오. 저 이태원 클래스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아. 맞아. 진짜 제 주변에도 넷플릭스 보느라고 진짜 하루 다 써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아마 넷플릭스 본다고 집 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되게 많을걸요. 가뜩이나 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한국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넷플릭스가 크리스마스에 아마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야, 홍보 음악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한국은 가수들이 어떤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홍보 음악을 만들면은 촌스러운 음악들이 되게 많아요. 퀄리티가 별로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와, 근데 넷플릭스 홍보 음악을 이런 퀄리티로 만들면은 넷플릭스가 오히려 진짜 탕베 보이스한테 고마워해야겠다. 와, 이건 뭐 영상 뭐 음악에서 뭐 창의력이 막 넘쳐요, 진짜. 스프라이트도 약간 마지막에는 게임 캐릭터처럼 만들었네.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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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넷플릭스 홍보 음악이 이렇게 멋있는 거 처음 봐. 아, 제가 이거 지금 레코더를 들고 있어서 근데 박수가 절로 나올 것 같아. 진짜. 와, 이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어. 진짜 탕베 보이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와, 이 사람의 그 온갖 머릿속에 있는 몽상 같은 생각들이 음악이나 영상으로 구현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천재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랩 지니어스 같아. 랩 지니어스. 버스 2에서 스프라이트의 랩 버스를 그 페이스타임 신호 끊기는 목소리처럼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믹싱한 거 진짜 아이디어 진짜 좋았다. 와, 저도 진짜 이거 거짓말 안 하고 넷플릭스 결제를 하고 싶어졌어요. 이거 보고. 사실 저 보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도 있고 이태원 클래스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저는 그 마이클 조던 다큐멘터리 나오는 라스트 댄스 있잖아요. 전 그거를 제일 먼저 보고 싶긴 해요. 뭔가 힙합은 힙합인데 신세계를 접하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탕베 보이스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쇼킹한 그런 음악들을 드랍하니까 뭔가 기대가 돼.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